네, 이준석 이분도 반도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네. 반도체에 대한 후보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이준석의 지식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지식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공약 같은 걸 하시는 것을 봐도 그냥 다들 반도체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면 현대차의 공영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묶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에 민주당에서는 저희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K칩스법을 대기업 그렇지. 특혜라고 반대하셨거든요. 법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K칩스법은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는 기업의 세액 공제를 강화해 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투자금이 좀 더 원활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했었고요. 그럼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를 연결하시겠다는 공영호 후보님께서는 그 이 K칩스법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궁금하고요. 예, 이준석 후보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공약들을 내시고 계신데 제가 동네 싸움으로 보시기에는 좀 그냥 던지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잘하시는 것들 그래가지고.